투자와 공급 계약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SK가 베트남 업체에 1위 유통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빈커머스의 지분 16%를 매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빈커머스라는 이 업체는 베트남에서 슈퍼마켓과 이 편의점을 2,000개 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현재 SK 측에서는 이 알리바바와 아마존과 같은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 성장시켜서 앞으로 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SK는 3년간 미국과 중국 등에서 3조 원 넘게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K하이닉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보쉬에 이 D램 공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10년 장기 계약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직접 생산 업체와 이렇게 접촉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좀 인상적이다라는 언론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론이 현재 이 D램 차량용 D램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내 업체들이 차량용 DM 시장에 진출을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KL입니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 관련 공시가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공시였는데요. 3월에 카지노 매출액이 9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49% 넘는 하락하는 수치였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사 측에서는 코로나19로 모든 카지노 산업 현재 붕괴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카지노 업체 중에서도 GKL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 올해 이 카지노 업체 쪽은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2020년부터는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롯데칠성인데요. 롯데칠성은 영업이익이 251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단 주류와 음료가 모두 실적을 호조를 이룰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매출의 증대가 주류의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테마주로 꼽혀 최근에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